3대 초보 사장인 아들이 불 앞에 있는 동안 주인공은 어디에? 일단 오전에 출석은 했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밖으로 나가는 기훈 씨. 설마 이곳은? 역시가 역시나였네요. 밤새 붕어님 안녕하셨는지 무난 인사하는 기훈 씨. 그냥 붕어 장사하셔도 되겠어요? 아버님이 낚은 거예요? 응, 다 낚은 거지 내가. 엄청 많이 낚으셨네요. 애지중지하는 붕어가 죽을까 산소 공급기까지 구입한 갑부인데요. 시카들보다 이 물고기들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아, 나는 이제 저기 아들한테 몇 개 물어놓을게. 이제 어쨌든 한 번씩 내가 보지. 잡는 건 엄청 좋아하시는데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양이 줄 수도 없고 몇십 마리 된 100마리가 넘는 거죠, 그걸. 아버지는 이제 낚시 다니시는 게 주 업무가 되셨어요. 기훈 씨가 석쇠를 놓았으니 당연히 3대 사장인 아들에게 돌아오는 건 당연지사. 묵묵히 해내는 아들이 기특한데요. 하지만 기훈 씨의 관리는 계속됩니다. 거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 결국 불 앞에 앉은 기훈 씨. 기다려줘도 되겠건만 그런 아버지가 아들은 서운합니다. 아버님 성격이 그냥 그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아버지 한번 정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격만큼이나 화끈한 짓불굽기. 이제 빨리 구워야지. 그럴수록 아들은 더 위축될 뿐. 기훈 씨, 어디 한번 잘 익었나 봅시다. 되게 하얗게 잘 익었네요. 까맣지도 않고. 그렇지, 이제 우리 아들이 조금 구면은 좀 까맣게, 조금 까맣게 나올 거야. 네. 저랑 비슷한데요. 얘가 30년이 넘었는데 아들은 이제 1년 좀 이제 돼간디. 얘가 더 훨씬 더 낫지. 아들이 더 낫고 생각해보시오. 내가 훨씬 낫지.